2억 투자금으로 현금 흐름 700이 나오는 건물을 보유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2억으로 700이 가능한가? 신기했었어요. 와우. 제가 이 사무실에 요즘 되게 자주 오고 있어요. 임 대표님 사무실인데 간단한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현재 임대사업자 겸 투자자, 그리고 조금 거창해 보이는 표현이긴 하지만 디벨로퍼이고요. 현재 PM을 맡고 있습니다. 이게 다친 데 없어요?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미안해요. 말하면서도 웃기다. 왜 이렇게 어색하지? 디벨로퍼시고 투자자신 건 이해가 되는데 PM 업무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PM은 아시다시피 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또는 뭐 프로젝트 매니징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PM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땅을 구해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PM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땅을 구하고 온 상태에서 시작하는 PM이 있는데 설계와 시공 그리고 은행과의 소통, 중개사와의 소통 등을 전반적으로 맡는 것을 PM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땅을 구하시는 것부터 PM 단계를 하셨던 거세요? 네, 맞습니다. 투자자거나 디벨로퍼라고 해도 PM 업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네. 어떻게 PM 업무를 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가족이 종합건설사를 올해 20년 차로 운영을 하고 있고 임대사업을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가 초등학교 시절 정도부터 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중개 경력도 있고 한 번 또 뭘 알게 되면 막 공부를 해서 파는 스타일이라서 전반적인 이런 거를 믿고 저한테 PM을 맡겨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해보니까 땅 찾는 게 정말 제일 힘들더라고요, 대표님. 네, 근데, 맞아요. 그 땅 찾는 게 부담스럽거나 그러진 않으셨나요? 사실 땅 찾아서 이제 그분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이게 상당히 책임감이 무겁거든요. 네. 다행히 그분이 찾으시는 지역이 제가 너무 잘 아는 지역이고 평소에도 중개사들과의 소통이 원활한 지역이라서 그 근처에 나온 땅들은 좋은 땅들은 저한테 다 한 번씩 왔었던 땅들이었고 역시나 좋은 땅을 잡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 맞아요. 제가 가봤는데 진짜 너무 잘 잡으셨고 또 잘 시공까지. 근데 그때 처음 만났을 때 건물 투자 얘기를 들려주셨거든요. 그때 2억 투자금으로 현금 흐름 700이 나오는 건물을 보유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2억으로 700이 가능한가? 신기했었어요. 건물 맞아요. 투자 스토리를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현재는 2억 좀 넘게 들어가 있고요. 월세는 관리비 포함해서 한 720 정도 나오고 있어요. 처음에 구입을 할 때는 7억 중반 정도 실투자금이 들어갔었고요. 그때 당시 월세 관리비 포함해서 한 500 겨우 넘는 정도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많은 분들께서 은행의 레버리지를 일으키려고 그리고 주택의 보유세를 줄이려고 다들 주택에서 근생으로 용도 변경을 하셨어요. 맞아 맞아. 근데 저는 레버리지를 은행에서 일으키려는 게 아니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는 임차인의 수요로 수요가 엄청 많아질 시기라서 네. 아 나는 레버리지를 은행이 아닌 전세보증금으로 일으키자라는 생각을 해서 근생을 주택으로 바꿔서 예를 들어 한 9천 1억 정도 받던 전세 원룸방을 1억 6천 비싸게는 1억 7천까지 세팅해서 기존 투자금을 5억 이상을 회수를 했죠. 실투자금 현재 2억 초반이고 올해 말까지는 한두 개 정도 더 빼서 실투자금을 영원에 수렴하게끔 해서 월세를 한 600 중반으로 맞출 예정입니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9천에서 1억 정도 되는 전세를 어떻게 그렇게 1억 5천에서 7천까지 뭐 리모델링을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하신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리모델링이나 따로 돈 드린 건 하나도 없고요. 건물이 고시원 독서실의 건축물 대장 상용도였어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네. 전세자금 대출을 일으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들어갔죠. 아 그러면 고시원으로 돼 있는 건물을 샀기 때문에 취득세에서도 베네핏이 있었고 당연하죠. 상가였기 그쵸, 때문에 그쵸. 와 진짜 그러니까 취득세에서도 베네핏이 있으면서 고시원을 주택으로 변경하면서 전세대출이 많이 일어나게끔 해서 9천 1억이었던 게 1억 6천에서 7천까지도 가능했던 그쵸. 그렇게 만드신 거네요. 와 대표님 이런 거면 또 서울에 또 남아있나요? 취득세에서 베네핏이 있으신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2주택자부터는 8%
3주택자부터는 12%가 네. 붙는데 제가 반포에 아파트가 있어서 주택을 사게 되면은 8%였어요. 근데 제가 사는 건물이 20억 정도 되는데 그 건물을 만약에 8%를 받게 되면은 와 진짜 엄청 큰 타격을 받게 되잖아요. 네. 이렇게 취득세 중과를 받지 않을 건물을 찾다가 지금 건물을 찾게 됐는데 네. 그래서 제가 원래 받으려는 취득세보다 한 7천에서 8천 정도 아꼈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은 주택 네. 부분이 아주 조금 있는 부분이었어서 다 4.6%로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일부 뭐 한층 정도만 한층이 주택이었어요. 주택 취득세 8%를 내고 나머지는 4.6%를 네. 내신 거예요? 그 주택 취득 가액이 1억이 네. 조금 넘었어요. 되게 조금 조그마한 부분만 네네네. 8%를 받고 나머지는 다 4.6%로 받았죠. 아, 너무 좋네요. 그러면서도 나중에 취득하고 나서 용도 변경을 하셔서 전세자금 대출을 일으킬 수 그쵸. 있게 임차인 분들이 전세금 올려도 부담이 없게 세팅하셔서 리모델링이나 돈을 들이신 게 전혀 없는데도 네. 이게 회수가 되는 그런 구조를 맞아요. 만드신 거네요. 와 진짜 와우. 대표님 저 대표님의 첫 번째 부동산 투자가 좀 궁금하거든요. 반포에 있는 아파트였고요. 3억 갭 투자로 들어갔고 제가 16억에 샀어요. 최고가로는 38억 좀 넘게 실거래가 찍혔고요. 최근에 35억인가? 이 정도에 찍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세 차익을 뭐 아직 뭐 엑시트 사서 판매를 하진 않았지만 제가 산 금액 대비해서 거의 20억 가까이 오른 게 첫 번째 부동산 투자이고요.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피해 현장 가봤었잖아요, 대표님. 근처 두 달 먼저 공사 시작한 현장도 있었는데 거기는 아직 준공이 안 났었잖아요. 네, 지금도 안 났어요. 근데 아, 거기는. 진짜요? 네. 대표님 공사 기간이 짧았던 것 같아서 맞아요. 궁금하거든요. 제가 실력이 좋아서나 유능해서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었던 거는 솔직히 전혀 아니고요. 오너가 현장에 얼마나 자주 방문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수시로 현장 네. 소장님과 소통을 하고 다음 스텝들을 생각을 해놓는 거죠. 지금 이 정도 현장 상황이니까 한 1, 2주 후에 또는 한 달 뒤에 어떤 시공이 들어갈지를 미리 계획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네. 텀이 없게끔 딜레이가 없게끔 하는 게 되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네. 동시에 작업 가능한 거는 저는 항상 동시에 작업을 시켰어요. 그럼 이번에 PM 맡기신 네. 건축주님의 PM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을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사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저는 그분이 진짜 90점, 95점 이상 만족하셨다를 좀 자신할 수 있어요. 아, 진짜요? 네, 보통은 다들 네. 아시다시피 네. 건물 지으면 막 10년 늙는다 네.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제가 컨펌 받을 거 몇 개를 제외하고는 제가 다 했어요. 소통을 제가 다 해가지고 나중에 기회 되면 네. 그분 인터뷰를 아 진짜요? 네, 뭐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요청하면 해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네. 너무 편하게 지셨거든요. 정말로 오히려 제가 좀 한 3년 늙었죠. 다음 영상에서 또 나와 주실 거죠? 아 맞죠. 그거 좀 설명 드릴까 봐요. 저희가 지금 토순이와 임 대표님이 함께하는 2대1 무료 상담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뭐 한 달에 몇 분 정도 이렇게 선발을 해서 무료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더보기란에 신청서를 써주시면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아, 네네네. 오늘도 이제 무료 상담을 두 분을 진행을 했었는데 너무 도움됐다고 막 연락이 따로 오셔가지고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진짜 뭐 저도 아직 내공도 부족하고 아직 진짜 너무 현재 진행 중인 그런 경험담들이지만 그런 경험담들이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되게 감사하고요. 그리고 대표님 진짜 오늘도 너무 그런 고급 정보들과 인사이트들을 많이 풀어주셨는데 또 대표님이 진짜 되게 진정성 있으시고 되게 돕고 싶어 하시는 그런 기버 정신의 마음이 있으세요. 그래서 더 잘 통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양한 재밌는 기획들을 해보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대1 그 무료 상담 신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만나려고 하기 전에 우리가 알고 보니까 어떤 일정이 있었는데 그날 참석하고 저도 참석하는 날이었어요. 1시간 전에 미리 만나자 해서 만나게 된 말이 너무 잘 통해서 그 며칠 뒤에 제 사무실 놀러 오셨죠. 그래서 놀러 와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완전 내공이 장난이 아니신 거예요. 막 너무 잘 대화도 통하고 제가 또 배울 점도 많고 또 제가 어떤 한계를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 대표님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뭔가 둘이서 시너지를 내면 뭔가 또 재밌는 기획이 나오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으로 이제 오늘 모임은 그냥 가볍게.
고시 너무 하고 싶은 게 있어서 4년 동안 공부했다가 약간 패배자로 될 찰나에 중개사 시험이 몇 달 뒤에 남은 거예요. 하고 그래도 법 공부를 했으니까 한번 해볼까 했는데 너무 운 좋게 붙어가지고 솔직히 그때는 되게 약간 패배자 같았거든요. 4년 동안 썩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 맨땅 헤딩 내가 한번 열심히 해보자 해서 중개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등기 뗄 줄도 모르고 그때도 진짜 힘들게 막 살다가 이제 조금씩 안정화되니까 직원 두고 그때부터 전 딴 공부를 시작했어요. 뭐 중개 경험도 있지만 그때부터 딴 공부를 했는데 공부가 아 이 정도면 딴 공부 꽤 됐다 하고 나서 첫 땅 잡는데 1년이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만큼 보수로 봤다 이거죠. 나중에 땅 잡으실 때는 땅을 진짜 많이 보시면은 이게 내가 실력이 늘까 싶어요. 근데 실력이 늘어요. 건축물대장 막 수백 개씩 빼보고 제가 직접 이 사람이 건물을 얼마 주고 샀어 그럼 건축비가 좀 그려지거든요. 그럼 얼마 들어가서 수익률이 얼마 되겠다 그냥 그냥 중개를 위한 수익률 분석이나 이런 게 아니고 내 공부를 위한 그렇게 했는데 건물주들이 와서 물어보면 답변이 다 되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이 봤을 땐 되게 어린 친구인데 건물주들도 좀 더 되게 좋게 봐주시고